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브라더의 잉크젯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MFCT800W는 같은 라인에 있는 그 프린터 중에서는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팩스도 되고 스캔도 되고요. 복사하고 인쇄도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무선으로 유무선 공유기와 연결시킨 상태에서 다른 데이터를 받아서 중앙에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를 아무 데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합기이고요. 그리고 좀이 상단 부분에 스티커가 있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보면은, 블랙홀 유청장까지 뭐 지원한다 돼 있고, 컬러 같은 경우도 5000페이지까지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출력을 하는, 이렇게 몇 장까지 정해진 용지까지 출력을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기간 2년 안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무조건 보증해 준다는, 네, 그 정도로 브라더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프린터라고 추천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실제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좀 듬직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블랙 형태도 있고요. 위쪽은 플라스틱이죠. 근데 앞쪽 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좀 단단하고 좀 튼튼합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 지금 보면 버튼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LCD가 있죠. 근데 앞쪽에 보면 버튼은 고무 버튼입니다. 고무 버튼인데 먼지가 좀잘안 달라붙는 그런 고무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쪽 부분에 보면 저는 처음에 그 검은색이 무광이라서 마음에 들었는데 먼지가 좀 묻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좀 걱정했는데 먼지가 좀잘안 달라붙고 그리고 금방 닦여 나간다. 이렇게 털어도 금방 없어지는, 예, 잘안 붙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팅을 다한 상태인데 앞쪽에 뭔가 튀어나오거나 하는 부분 없습니다. 이 부분 좀 나와 있거나 이 부분 용지함인데요. 이 부분 좀 앞으로 나와 있거나 뭐 걸리거나 하는 부분 없이 옆에서 봤을 때는 딱 이제 지갑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안쪽에서 용지가 나오는 거죠.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좀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이 같은 경우는 잉크를 리필할 수 있는, 네, 정식적으로 리필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잉크를 제공하는데요. 이거 세 가지 색상 합쳐서 컬러가 되는 거고요. M, C, Y라고 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를 합쳐서 컬러 되는 거고, 보면 블랙에, 네, 잉크통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개를 더 제공합니다. 블랙은 한개더 제공하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용지를 엄청나게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추가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출력물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진 출력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진 출력용이 아니라 문서로 출력하는 데좀더 최적화된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는다 하면 뭐 컬러 레이저 프린터 그런 쪽으로 계열로 가야겠죠. 아니면 좀더 고급 브라더 모델 중에서도 좀더 고급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문서 출력이 좀더 최적화되어 있고, 근데 사진 출력도 결과물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을 출력해 놓은 결과물인데요. 보면은 사진도 꽤 괜찮습니다. 네, 꽤 괜찮게 잘 출력이 되고요. 문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것도 그냥 사진을 갖다 출력한 건데요. 보면은, 네, 깨끗하게 잘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흑백으로 출력한 겁니다. 또 이건 같은 내용인데, 좀 이미지를 줄여서 지금 컬러로 출력한 결과물이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용지를 출력하다 보면은, 언제 카트리지를 또 바꿔야지, 뭐 그런 걱정이 생길 겁니다. 뭐 쓰다 보면 또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기는데, 브라더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노즐 부분과 그 부분을 스테인리스로 써서 상당히 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닳아서 문제되거나 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안쪽 부분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고무 같은 부분도 좀더 열에 좀더 강한 재질을 쓰고, 그 다음에 좀 오랫동안 쓰더라도 그게 헛돌거나 하지 않도록 안쪽에 설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임대로도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잘안 고장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더에서는 프린터를 팔아서는 돈이 별로 남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 잉크를 팔아서 돈을 남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넣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잉크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넣어서 그냥 리필을 쓰는 겁니다. 계속 쓰다 보면은 분명히 먼저 떨어진 잉크가 있을 겁니다. 이게 컬러를 갖다가 한 통으로 안 하고 나눠놓은 이유도 이세 가지 색상 중에서, 조합을 해서 컬러를 만드는데 먼저 떨어지는 잉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원하는 만큼 사서 보충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 하나씩만 넣어도 사실 오랫동안 쓰긴 하는데요. 저도 지금 보면 다 가득 채워놓지 않고 적당히 넣었는데, 뭐 얼마든지 많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대략 한 개당 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4개 하면 4만 정도 하는데, 근데 잉크 갖다가 필요한 만큼 넣어서 자신이 사용한다는 거죠.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 잉크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지금 여기 잉크가 들어있는데, 이 옆쪽 부분도 조금 튀어나온 거 외에는 따로 선이 뭔가 보이거나, 이렇게 원래 무한 잉크 하면은 뭔가 옆에 통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계속 그쓸 텐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출력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간 양이 적어서 그러면 계속 출력하면 좀 이거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한 몇천 장 찍어야 떨어지는 양이라서 이 양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보면은 슬림 보드도 있는데 제가 한번 컵을 열어보죠. 이게 물론 열린 상태에서는 출력은 안 됩니다. 보면은 안쪽에 고무로 지금 다시 막힌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가까이 써보죠. 가까이 써보면 이 부분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보니까 지금 C라고 된 부분 좀 떨어졌네요. 지금 이게 제가 좀 적게 넣었나 봅니다. 좀 양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부분 좀더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채운다고 채워봅시다. 그러면 같은 컬러 C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만 봐서는 컬러 잘안 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생각 보는 게 좋습니다. C라고 써있고 C. 그럼 제가 이걸 파란색 마켓 좀 열겠습니다. 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잉크를 채울 건데요. 이것도 이거 마켓 열고요. 처음엔 안쪽에 비닐이 막혀 있는데, 막힌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데, 이거 그걸 열고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6개월 내에 다 쓰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이 상태로도 마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열고요. 제가 주입구에다가 끼우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잉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주사기 누르듯이 눌러주면은 잉크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넣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넣고, 다 넣을 수도 있겠죠. 뭐,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넣었다면은,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잉크 손에 묻어도 너무 걱정할 게 아닌 게, 그냥 손으로, 아, 물로 씻으면 그냥 씻겨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걸 꼭 닫아야 됩니다. 닫고요. 닫았습니다. 완전 닫힌 거다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 잉크 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맥스치는 이 위까지 되죠. 자신이 뭐 원할 만큼 가득 다 넣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넣고 그냥 커버 닫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다른 잉크를 뭐 다른 데 사서 뭐 다른 잉크를 넣거나 하면 고장이 납니다. 네, 잉크의 입자 굵기 같은 것도 차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데요. 근데 AS를 할때이 부분 노즐에 확인해 본 테스트하는 용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하면은 브라더에서 제공하는 잉크를 썼는지 아니면 다른 잉크 썼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잉크는 절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품으로 제공하는 것만 넣는 게 좋고요. 그래야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품질 보증도 가능합니다. 넣고요. 참고 이쪽에 묻어도 물티슈 닦아내면 됩니다. 넣고 닫으면은 출력할 수 있는, 네, 상태 됩니다. 잉크 추가했냐고 뜨는데, 제가 뭐 1번 눌러서, 네, 추가했다고, 네, 넣습니다. 1번. 지금 선택하고, 이 부분이 가끔은 저렇게 안 묶는데, 네. 보면은 상태 창에 제가 뭐 열었다고 하면은 열었냐고 묻고, 닫았냐고 묻고, 추가했냐고 묻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묻을 때 1번 예스고 2번 노라고 되는데, 자, 1번 선택해보자. 좀안 넘어가는데 제가 2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택하면은 지금 선택이 됐고, 테스트 출력 같은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지금 프린터 시스템의 상태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메뉴 들어가 보면 지금 잉크라고 되어 있죠. 잉크 들어가 보면 테스트 프린터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클리닝도 가능하고, 뭔가 출력할 때 뭔가 결과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클리닝도 가능합니다. 클리닝 선택해 보면은 블랙을 할 건지 뭐 선택할 건지 이렇게 오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한 게 나오죠. 그래서 오를 갖다가 한번 선택해 보죠. 그러면 클리닝을 시작합니다. 뭔가 결과물이 컬러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흑백이 안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클리닝을 처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프린터 세팅할 때는 와이파이도 설정을 하고 클리닝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정상적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앱을 이용해 볼 겁니다. 앱을 이용하면은 쉽고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문서를 출력하고, 또는 여기 용지를 넣고
스캔을 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쇄를 한번 해보죠. 인쇄 선택하고요. 보면 사진, 문서, 클라우드 서비스, 웹페이지, 이메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제가 사진 선택해서 사진을 아무거나 하나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출력해보죠. 그냥 완료를 하고 보면은 인쇄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10 곱하기 15. 인쇄 사이즈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품질도 더 좋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컬러 출력하고 그 용지 같은 부분도 크게 바꿀 수 있고 좀 광택적으로 되어 있는 일반 용지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이 사이즈로 해서 4인치, 6인치 사이즈로 해서 가장 좋은 품질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종되고 인쇄를 누르면 이미지가 와이파이로 전달된 다음에 다시 프린터로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출력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거는 사진을 찍는 겁니다. 문서를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찍는 속도이고요. 지금 출력되고 있죠. 이걸 사용할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전에 쓰던 거는 이 앞쪽에 용지함이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어서 조금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용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깔끔합니다. 참고로 문서 출력 속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급 대비에 뭐 잉크젯 프린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더 빠른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그좀더더 가늘게 뿌리면 더 많은 시간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네, 출력이 다 됐네요. 출력되고 나면 이렇게 용지함이 나오고요.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그 프린터, 프린터보다 훨씬 더 화질 좋네요. 그러니까 과거 한몇년 전에 있던 그 컬러 레이저 프린터에 비해서도 화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잉크젯인데도 제신데도요. 보면 이것도 일반 용지입니다. 그냥 A4 용지이고요. 보면은 컬러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작게 출력하는 그런 사진 전용 프린터 같은 걸 이용해서 출력하고 난 다음에 뭐 제가 원한 곳에 사진을 붙여두고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이걸 그냥 이렇게 잘라서 제가 원한 곳에 둬도 괜찮을 정도로 상당히 잘 출력됐습니다. 원래 이미지 원본 소스가 더 좋고 더 크게 출력하면 화질 더 좋겠죠. 화질은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캔도 가능한데요. 보면은 뒤로 돌려서 문서 출력도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시켜서 거기는 이미지를 바로 내려받아서 출력도 가능하고 웹페이지를 보고 바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메일 선택하면은 이메일 들어가서 거기는 이메일인 내용을 출력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캔을 거꾸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내용을 이거 들고요. 들고 제가 이거를 좀 다르게 해보죠. 이걸 이만큼 스캔하고요. 지금 스캔을 하나만 쳐두면 이상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두 개가 스캔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이번에는 스캔을 선택합니다. 스캔을 선택하고요. 스캔을 선택하고 문서 크기는 A4 용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캔 유형은 컬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캔 누르면 스캔이 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네, 스캔하자마자 바로 전송이 되네요. 스캔 완료하고 나면 이제 더 스캔할 게 있냐 물어보는데 그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캔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스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죠? 스캔을 하고 그냥 저장을 누르면은 바로 JPG 아니면 JPG
또는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JPG 저장하면 바로 제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저장과 동시에 다른 곳에 공유하고 싶다면은 JPG를 공유로 선택한 다음에 제가 SNS나 뭐 그런 부분을 선택하면은 그쪽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선택하면은 인쇄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선택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필터 또 주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앱은 상당히 간단하게 됐는데 사용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간단하게 뭔가 내용을 바로 스마트폰에서 있는 내용을 출력한다거나 아니면 또 스캔을 해서 바로 스마트폰에 담고 아니면 또 공유한다거나 그럴 때 너무 쉽고 간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PC에서 어떤 설정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브라우저 유틸리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보면은 페이지 매니저 해가지고 사진을 선택하고 뭔가 출력하고 편집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소모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는데 연결시키는 그런 웹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두 부분은 좀 내려놓고요. 더 많이 사용하게 될 부분이 브라더 유틸리티 이 부분인데요. 좀 가까이서 보죠. 보면은 스캔을 할 때는 컨트롤 센터 4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유틸리티는 사이즈를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선택해 보면 뭐 스캔을 어떤 걸 할지, 이미지를 할지, 뭐 어떤 걸 할지 선택하는 부분 뜨고 선택한 다음에 스캔을 하면은 스캔된 이미지를 JPG로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장하자마자 연결된 프로그램에 지금 보면 포토샵 CC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그럼 바로 포토샵을 열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캔할 그 사이즈 해상도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OCR이라고 해서 스캔한 이미지가 만약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면 그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그걸 문자로 텍스트 그러니까 메모장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할 때는 근데 사실 또 배경하고 글자가 좀잘 구분이 돼야 되고요. 글자를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한 거는 잘 인식 못하고 출력된 결과물, 뭔가 인쇄물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때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언어나 아니면 그림이 섞였거나 하면 좀 잘못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할 될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뭐 많은 문서들을 정형화된 문서들을 만약 텍스트로 뽑아내고 싶을 때에는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하고 파일은 둘다 비슷했는데요. PDF로 저장시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PDF로 저장시킬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스캔해서 PDF로 줘라고 말했을 때 저장하는 내용에서 PDF냐 아니면 JPG냐 아니면 다른 뭔가 파일 형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메뉴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보면 밝기 미는 부분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PC에서 카피 뭐이 부분은 지금 바깥쪽에 있는 메뉴와 똑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선택해 보면 사진 인쇄라고 선택해 보면 사진이 나타나고요. 사진 나타나고 거기는 이미지 선택해서 인쇄를 누르면 출력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래 사용하던 그 사진 출력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은 뭐 포토샵이나 뭐 다른 그림 보는 뷰어 같은 게 있다면은 거기서 출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게 원격 설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만약에 좀 멀리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뭐 2층이라고 치고요. 1층에 프린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설정을 바꾸면 힘든데, 여기서 원격에서 설정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모드, 뭐, 팩스 온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한글로 처음에 세팅을 했는데, 설정하면은 전부 다 영어입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고요. 네, 뭐, 주소 넣고 카피, 뭐, 이런 부분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IP도 바꿀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원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캔 또는 장치, 이건 아까 마찬가지 같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이번 다시 프린터 설정해서, 프린터에서 나머지 부분 좀 보여드리죠. 이 같은 경우는 보면 흑백은 흑백대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컬러대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버튼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나가기 버튼 있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대기 모드로 가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뭐 버튼들 누르는 부분들은 팩스에서 좀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와이파이 연결할 때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그때도 여기 있는 자판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이 위쪽에 내용 올라서 자동 스캔도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여기 출력할 스캔을 할 내용을 넣고요. 아니면은 복사를 할 내용을 넣고 복사나 스캔이나 뭐 그런 거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출력된 내용이 아래로 가도록 넣어야 됩니다. 위에 보면은 그 방향이 그려져 있는데요. 넣고요. 제가 만약에 뭐, 복사를 하고 싶다. 네, 복사 한번 해보죠. 복사 선택하고요.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컬러로 복사할지 아니면 흑백으로 복사할지 선택합니다. 흑백으로 한번 해보죠. 누르면은 이 윗부분에 입력된 걸 자동 인식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럼 말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죠. 복사니까. 카피 속도 훨씬 빠르네요. 지금 보면 똑같은 결과물이 지금 두개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두개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넣고 스캔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넣어야겠죠? 넣고. 만약에 스캔한다고 치면은 스캔 선택하고 뭐 선택하라고 되는데 뭐 이메일을 할지 이미지를 할지 OCR로 할지 파일로 할지 선택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결된 컴퓨터 지금 컴퓨터 명이 뜹니다. 그리고 다시 OK 누르고 옵션 뭐 선택하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는데 스타트를 한번 해보죠. 백으로 컬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러 선택하고 그럼 PC하고 지금 연결한다고 지금 뜨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캔이 될 겁니다. 지금 아래장 보니까 아래장부터 들어가네요. 아래장부터 뭐 들어가고 올라오고 또그 다음 장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같이 밀려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면 방향은 안 바뀌고 같이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캔한 내용을 PC로 보내서 저장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땐이 부분을 덮어둡니다. 덮어두면은 위쪽 부분에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하죠.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한 장씩 복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좀더 두꺼운 책에서 뭔가 내용을, 스캔을 하고 싶다. 아니면 복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넣을 때는 이 뒤쪽 부분이 좀 들리기 때문에 좀더 두꺼운 책이나 그런 부분도 넣고, 임의로 넣고, 스캔이나 아니면은 복사 같은 게 가능하고요. 출력된 결과물은 제가 말했듯이 중간에서 나옵니다. 용지함은 이렇게 열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됐고요. 용지함 이런 식으로 됐고. 네, 이런 식으로 용지가 들어가고요. 들어가면은 용지가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 근데 이 부분도 보면 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려보면 이 부분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걸 완전히 들면 저 왼쪽에 보면 녹색 부분이 보이죠? 저쪽에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그 차량의 그 보닛을 열었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데, 완전히 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걸 완전히 들면은 저 부분 걸렸다가 다시 넣을 때저 부분 다시 눌러야 되는데 좀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되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USB 연결과 뭐 라인 연결, 뭐 팩스 같은 연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결하고 선을 이 측면으로 해서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은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용지가 걸리면은, 저도 여러 번 출력해봤는데 용지가 걸리는 일이 없었는데, 용지가 걸리면 이걸 부분 열고 용지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도 보면은, 예, 뒤쪽 부분인데요. 뒤쪽 부분도 지금 여는 커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열어보면은, 이 부분에도 만약 끼면은 여기서 빼낼 수 있는 건데요. 뒤에서 보면은 그 롤러 부분과 고무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고무가 제가 옛날에 썼던 그런 잉크젯 프린터에 들어있던 그런 고무하고 좀 다릅니다. 좀더 좋은 재질의 고무가 사용됐고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이 마모돼서 문제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나 아니면 품질 같은 부분은 상당히 믿고 사용해도 되는 그런 프린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출력된 결과물도 괜찮고요. 컬러 같은 출력된 결과물도 꽤 괜찮아서 제 경우에는 뭐 문서 출력용도 많이 사용할 거고 프린터도 사진 출력용으로도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잉크 같은 경우도 많은 때를 출력하고 그다음에 뭐 잉크가 너무 많이 모자란다 싶을 때는 그때는 또 잉크를 사서 또 리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좀더 괜찮은 프린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브라더 MFC T800W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